신자 모잉의 신자 깍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경제 관련한 두 번째 시간 회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언제나처럼 단어를 먼저 공부해 본 다음에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탕측 탕측 증폭연스 증폭연스 그 노트 바오 đầu tư vào chuyên gia chuyên gia ổn định giá nhân công 네, 자 단어들이 경제에 관련한 단어들이 많아서요 역시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공부해보죠 자 탕측 하면 승진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직급을 베트남어로 측짝 혹은 측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측이라는 게 직급할 때 직자죠. 그럼 이 직이 탕, 승천한 거예요. 탕은 올라갈 그 승자. 그래서 우리 하노이의 옛 이름이 탕롱이죠. 용이 승천했다 그래서 탕롱이라고 했거든요. 탕측하면은 그 직급이 올라가다 승진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폭. 자, 증폭하게 되면은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부장이 될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풍을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연수하면은 자 이게 바로 HR이죠. 네, 그래서 인사부를 퐁연스라고 합니다. 인사부장 혹은 인사과장을 정퐁연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그 하면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 한 명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 천거하다 혹은 뽑다를 그라고 한답니다. 자 그다음 노트바오. 자 노트바오는 수거처럼 아예 외워버리세요. 어디에 투자하다라고 할 때 노트바오. 노트바 어디에 투자하다. 자, 그 다음에 쥔자 하면 전문가를 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쥔자 낑떼 하면 경제 전문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온딩 하면은요. 한자어예요. 안정적이다. 온딩. 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 다루면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의 이유들을 다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트남이 왜 이렇게 빠른 시간에 경제를 성장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이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겠죠. 인건비, 자년공이라고 합니다. 자년공, 자는 가격이에요. 년공이 바로 인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공, 일을 하는 그 비용이 되는 거니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 경제 용어들 어렵지만 알아두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들 같이 읽어볼게요. 지피, 지피, 산소 지피 산소 동전 동전 디레 디레 노토이 노토이 짐 짐 룩룩 라오동 룩룩 라오동 디얼리 디얼리 자 오늘 역시 한자어들이 조금 많이 나오긴 해요 자 지피 자 지피라는 거는 비용이란 뜻이에요 산소는 생산이요. 자, 여러분 그 회사에서 생산부서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줄여놓은 거 보시면서 이게 뭐야? 라고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베트남은 이렇게 미에딱이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으면 이제 철자가 길잖아요. 그럼 앞에 것만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SX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거는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비, 지피, 비용, 생산, 산소, 생산비를 지피, 산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농전. 자, 동 하면은 분비다라는 뜻이고요. 전 하면 백성 민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잔 민간 우리 지난 시간에 단어 공부했었죠. 자, 동전 하면 인구가 많은 인구가 분비는 이런 뜻이에요. 자, 베트남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못늑 농전 인구가 많은 나라죠. 네. 자, 그다음 딜레 하면 비율이라는 뜻이고요. 또이 하면 연령. 자, 우리 또이 하면 나이라는 뜻이죠. 근데 도가 붙으면은 조금 중급 수준의 단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네. GM 하면은 저마다, 한자어 그대로 저마다라는 뜻이에요. 차지하다. 그래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어떤 통계 같은 거 자료를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라고 할 때 GM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룩룩 라우동. 자, 노동력이라는 단어, 다른 말로 쓱 라우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룩 라우동, 룩룩 라우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쓱 라우동 혹은 룩룩 라우동, 노동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nearly 하면 지리. 자, 이거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금방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들 볼게요. 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단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년도
nhân tố đường bờ biển, đường bờ biển. Cho phép thương mại hàng hải, hàng hải lân cận điểm tương đồng thời hậu chiến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연도 하면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다 라고 할 때 연도, 베트남어로는 연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해안선, 자, 릉버비엔인데요. 드엉의 길이죠? 버비엔이 바로 해안이에요. 해안의 길이 바로 릉버비엔, 해안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쪼펩, 쪼펩 하면은 허락하다 라는 뜻이에요. 쪼가 해주다 라는 뜻이죠. 펩이 허락이거든요. 그래서 허락해주다, 허락하다가 쪼펩입니다. 자, 그 다음 트엉마이 하면은 무역을 트엉마이라고 해요. 여러분 참고로 쭝떵 트엉마이 하면은 백화점이라는 뜻이죠. 베트남어로는요 무역센터를 갖다가 백화점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쭝떵 트엉마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치민의 유명한 빈컴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쭝떵 트엉마이 백화점이죠.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충격과 공포. 베트남 사람들이 말 줄이는 거 보면 너무 어려워요. 네, 쭝떵 트엉마이. 이제 무역센터인데 이거는 백화점이란 뜻이고요. 트엉마이만 하게 되면 무역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항하이 하게 되면 항해. 자, 이런 거는 너무 쉽죠? 한자어니까요. 런건 이런 것도 인근. 사실 한자어입니다. 자, 그 다음 님 뚱동 하면 공통점이에요. 자, DM은 점이죠. 뚱이 상자, 동이 동. 그러니까 상동한 점이 바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님 뚱동. 자, 그 다음에 터이 허우 지엔 다 한자어예요. 터이 시기, 허우 하면 후, 지엔 하면 전쟁, 지엔 짱. 자, 그래서 전쟁 후의 그 시간, 전쟁 후 시대를 터이 허우 지엔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 관련한 단어들을 봤고요. 이 회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랑 은우의 대화이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머이, 엠고 쥐엔지 마부이테. 아, cuối tuần này anh trai em sẽ đến Việt Nam. Lâu quá em không được gặp anh ấy nên vui lắm. À, ra thế. Thế anh ấy đến Việt Nam du lịch hay làm việc? Để làm việc. Cách đây một tháng anh ấy được thăng chức trở thành trưởng phòng nhân sự. Được cử đến Việt Nam làm việc anh ạ. À, thế à? Thế anh ấy đang làm việc cho công ty nào? Công ty Samsung. Anh có biết công ty đó không?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호아가, 엠 ơi, 야, 동생아, 엠 có chuyện gì mà vui thế? 야, 너 무슨 일이길래 재밌냐? 우리 지마, 동사 지마 테, 또 기억나세요? 누군가를 보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보고는 뭔데 그래? 이런 표현할 때 지마 테 했던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즐거워해? 아, 네. 이번 주 주말에 아이짜엠 저의 오빠가 세덴 비엔남 베트남에 옵니다. 너과 아주 오래됐는데 엠 콩도갑 앵어이 저는 그 오빠를 못 만나게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윌람 오랜만에 보는 거라 너무 즐거워요. 아, 자태. 자, 여러분 자태 하면은 그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동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 베트남어로는 그랬구나, 자테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테 혹은 자버이 하면은 그랬구나 라는 뜻이 돼요. 뭐 그랬구나. 네, 그러면 앵어이된 베트남 솔리 하일람비에 그는 베트남에 오는 게 여행하러 오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일하러 오는 거야? 네일람비에 일하러 와요. 깍떠이 모탕. 자, 깍떠이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깍떠이라는 단어는 기간 앞에 오게 되면은 기간 전에 라고 해서 기간 전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전에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한 달 전에 그는 득탕 즉, 자, 승진했어요. 그래서 저탕이 정폭년수 인사 과정이 되었죠. 득, 그, 자, 선발되어서 뽑혀져서 낸 비엔남 람비에 베트남에 오게 일하러 오게 되었네요. 실력이 좋은가 봐요. 아, 태야, 그래? 그런데 아잉어이 낭 람비에 쪼 꽁띠 나오 그는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하니? 꽁띠 삼성, 앵아. 아, 꽁띠 삼성이요. 삼성 다 아시죠? 앵코빗 꽁디더콘 그 회사 아시나요? 라고 했어요. 자, 베트남 사람들이 과연 삼성을 알까요? 당연히 알죠. 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안다 라는 표현 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앵비츠 아이짱빗
Anh nghe nói các doanh nghiệp lớn Hàn Quốc như công ty Samsung, LG, CJ đang đầu tư rất mạnh vào Việt Nam. Vâng, vì thế nhiều chuyên gia Hàn Quốc sang Việt Nam sinh sống và làm việc. Em thấy kinh tế Việt Nam phát triển đã nhanh lại ổn định nên nhiều công ty chọn Việt Nam để đầu tư. Thế theo anh, lý do nào dẫn đến sự phát triển kinh tế của Việt Nam? 네, 있습니다. 자, 앵 비츠, 쯔 하면 당연하 지, 지라는 뜻이었죠? 아이 짱비, 누군들 모르겠어. 다 알지. 앵 에노이, 오빠가 듣자하니 깍 쥬앵잎. 쥬앵잎은 여러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라고 해석해주세요. 큰 기업들, 한국의 큰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 LG, CJ 같은 한국 기업들이 현재 너도 투자를 하고 있네. 어떻게? 너도 많이 아주 세게, 매우 많이. 우리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요, 많이 투자한다라는 말을 베트남 당연히 new라는 형용사를 쓰긴 하지만요, 강하게 투자한다라고 해서 너도 썼 많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답니다. 자, 강하게 투자해요. 어디에다가? 베트남에 아주 많이 투자를 한다던데. 맞아요. 그래서 유주인자 한국,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쌍비엔남 베트남에 건너와서 생송 생활하고 일을 하죠. 제가 보기에 베트남의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냐? 난양 라이 온딩, 다 A 라이 용법입니다. A하고 또 B하다. 빠르게 발전하기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베트남을. 뭐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태왕, 근데 당신에게 따르면 리조나오 어떤 이유가 전된 가져오나요? 무엇을? 스파치엔 낑떼고 비엔남. 오,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어떤 이유가 가져다 주나요? 네, 본격적으로 경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들로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 한번 호아 씨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태왕 thì có một số lý do. Thứ nhất là giá nhân công và chi phí sản xuất ở Việt Nam thấp, đặc biệt khi so sánh với Trung Quốc. Thứ hai là Việt Nam là một nước đông dân với khoảng 91 triệu người và trong số đó tỷ lệ dân số trong độ tuổi lao động chiếm hơn 60%. Nên có một lực lượng lao động dồi dào. Thứ ba là vị trí địa lý của Việt Nam cũng là một nhân tố quan trọng. Đường bờ biển dài hơn 3.200 km cho phép Việt Nam phát triển thương mại hàng hải tự do với các quốc gia lân cận và ngoài khu vực. 도망가지 마세요. 네, 끄지 마세요. 네, 보통은 이제 경제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이들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일단 관심 없고, 두 번째는 어렵고. 네, 자, 그런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가 경제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 중 하나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신다면 와, 진짜 베트남어 잘한다.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OPI나 우리 말하기 시험들 있잖아요. 하실 때 이런 경제 관련 얘기 꼭 나옵니다. 플렉스도요, 이런 질문이 꼭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베트남의 경제 발전의 이유. 자, 태와잉티, 나에 따르면 꼬모 솔리조.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자, 트냐라, 첫 번째는 뭐냐? 자연공과 지피산산솥 ở Việt Nam. 베트남의 인건비와 생산 비용이 낮아. 이 말은 싸. 특히 뭐 했을 때? 소상공인 중국,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생산비와 인건비가 낮다. 싸다라는 얘기네요. 자, 두 번째. 자, 베트남은 못녹 동전. 베트남은 인구가 많은 나라야. 뭐와 함께? 자, 여기서 보이는 구체적인 지표를 끌고 오겠습니다. 대략 자 9,100만의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구체적인 지표로 인구가 많은 국가야. 그리고 그 중에서 쫑소도 자 9,1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딜의 비율이에요.
전소 자 인구의 비율인데요. 쫑도 노엘라오동 노동 연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자 노동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죠. 자 노동 연령 중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됩니다. GM 자 차지한다. 60% 이상을 차지한다. 와우. 자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노동 가능한 인구의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것은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얘기였죠. 저는 거뭇 르릉 라오동. 자 그래서 가지고 있어 하나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력? 조이자오. 조이자오 풍부한 뭐 마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자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드바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이유가 있어요. 피치 디얼리 고 비엔남. 자 베트남의 지리적인 이유, 지리적인 위치가 바로 또 이유가 됩니다. 자 베트남의 지리적인 위치 또한 하나의 요소야. 중요한 요소지. 능버비엔. 자, 베트남의 지리적인 요소가 어떤지 볼게요. 자, 해안선이 길어요. 와우. 3,200km 이상으로 해안선이 깁니다. 이러면은 아주 배를 이용한 그런 무역에 이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해안선, 자, 여기서부터는 쪼페비 지금 동사이기 때문에 요 친구들이 앞에 해안선을 꾸며줘야 돼요. 3,200km 이상으로 긴 해안선은 허락한다. 누구한테 허락한다? 베트남한테 허락한다. 베트남이 뭐하게 허락한다? 파치엔 통마이 항하이 드조. 자유 항해 무역을 발전하게 하도록 허락한다. 누구와 함께? 무역은 누구랑 하나요? 깍국 살런건 인근 국가들이나 옹아이 쿠북. 여기서 쿠북은 동남아 지역을 나타내요. 지역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구요. 그래서 쿠북은 동남아 지역을 나타내니까 그 동남아 지역 이외의 그런 나라들과 인근 국가들과의 자유항해 무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자 제가 이렇게 술술술 해석했는데 여러분 술술 해석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네, 자 그다음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자, 이 호아라는 사람도 장난 아니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수상의 연극 얘기해 줬던 번처럼 이 호아라는 사람도 뭔가 비밀이 있으면 분명해요. 굉장히 웬박하네요. 굉장히 박학다식. 네. 자, 떳가 깍리저도 겐초 비엔남 콩치 라 모딤덴 노이딩초 캑수릭 마곤 라 너이 투훗도 드 눅와이 딱비에트 깍늑드 동박 아 대아 Em thấy Hàn Quốc và Việt Nam có rất nhiều điểm tương đồng như cả hai nước đều trải qua chiến tranh, vượt qua khó khăn của thời hậu chiến rồi phát triển kinh tế thật nhanh chóng. Ừ, đúng là vậy.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화 씨의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깍깍깍 리저도 그 모든 이유가 그 모든 이유들이 키엔쪼. 자, 키엔쪼 하면 A, 키엔쪼, B 어쩌고. 자,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이유들이 베트남으로 하여금 콩지 이것일 뿐 아니라 자, 콩지 찾으면 누구 찾아야 돼요? 마곤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콩융 A, 마곤 B 우리 초급에서 공부하셨죠? 네, 그거랑 같은 말이 콩지 A, 마곤 B예요. 콩지, 마곤 제가 뭐 쉽게 이제 수능 강의할 때는 콩지 막공이 이렇게 막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친구들한테 콩융이 막공이. 자, 그래서 여러분 콩지 나오면 막곤 찾으셔야 됩니다. 모일 뿐만이 아니라 모이까지 하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유들이 베트남이 이렇게 되게 한대요. 자, 첫 번째로 여행객들에게 유명한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자,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장소이게 한대요. 특히 어떤 나라들한테요? 깍늑드 동북아, 네 그렇죠. 동북아로부터에 있는 그런 나라들로부터의 이런 투자, 외국 투자를 유치하게 하는 장소이게 한대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베트남을 아주 유명한 관광지, 여행객들에게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특히 동북아를 비롯한 각 나라들의 투자를 유치하게 하는 장소이기까지 한대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아 대야. 은우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엠터이 제가 보기에 한국과 비엔남, 한국이랑 베트남은 고니우 딤동동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가하이눅 두 나라 다 겪었어요. 뭐를? 전쟁을 겪었네요. 그렇죠.
자, 한국도 이제 6.25 전쟁을 겪었고요. 베트남도 이제 월남 전쟁 겪었죠. 부엇과, 자, 전쟁을 겪은 데다가, 자, 부엇과 하면은, 자, 극복해냈어요. 뭐를,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어요. 자, 어떤 어려움? 더이허우지은. 자, 전쟁 후 그 시대에, 전쟁 후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서, 화치엔기 때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던양종 매우 빠르게 발전시킨 것과 같은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투자하는 이유,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호화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은우는 뭔가 이 두 나라 간의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화가 놀라워요. 그렇게 하는 게 맞네. 그게 맞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 자, 어떠셨어요? 경제 이야기. 자, 하지만 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룬 경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하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는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좋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예쁜 베트남 언니들 보시면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은 잊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복습하세요. 안녕. 행갑 라이.